한 달, 두 달밖에 살기 어렵다고 하신 분이 1년을 살아있다 그러면 치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효과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폐암 환자가 막 숨을 헐떡거리고 그것도 대형 5대 빅5 중에서 한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가 폐에 4기 말. 그런데 그분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숨을 헐떡거리지 않아요? 비타민 C 주사를 고용량으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것을 맞기 어려운 몸 상태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조금 그런 경우를 피하셔야 되나요? 네. 사실 뭐 비타민 C 주사를 맞기 힘든 분들은 없어요. 네. 없는데 이제 비타민 C 주사가 아시다시피 그게 마치 소금물처럼 네. 혈관에 삼투압을 확 올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삼투압을 확 올리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시작하는 농도가 30g이거든요. 30g.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네, 엄청난 양. 아니, 우리가 먹는 게 네. 30g 먹는다면 사람들이 그냥 눈을 이렇게 뜨는 양인데 네. 그걸 주사로 하잖아요. 그게 네. 시작 농도예요, 네. 우리는. 그래서 100g까지 가면은 혈관에 미치는 그 삼투압, 엄청나게 소금을 들이기나 먹는 거하고 비슷한 네.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냥 혈압도 올라가고 막 심장이 갑자기 그냥,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서히 비타민C를 맞지 않고 급하게 맞으면 막 토하고 막 머리 아프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사 원칙만 잘 지키시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아, 네. 그 비타민C의 부작용이 아니고 주사의 부작용이에요. 주사. 주사의 부작용. 네, 주사를 맞을 때 오늘. 주사기 많이 올리니까 네. 농도를. 네. 농도가 올라가요. 네. 네. 농도가 올라갈수록 혈액의 삼투압이 올라가면서 혈관, 혈액이 팽창이 돼요. 그러면요, 막, 심장이 우선 부담이 와요. 심장이 부담이 오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요. 그 막 토합니다. 아, 네. 근데, 그냥, 주사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참, 시간을 정해놓고 와요. 네. 몇 시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네.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빨리 맞고. 그냥 막 주르륵 흘려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칼처럼 하게, 천천히. 저는 돈 버는 게 목적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생각해보세요. 주사 맞는 분이 빨리 맞고 갈수록 저는 돈을 많이 벌어요. 저는 환자한테 그렇게 네, 가릅니다. 네, 네. 하루 종일 써도 되니까 천천히 맞고 가십시오. 네. 그 용량이 올라가면 당연히 더 오래 맞아야 됩니다. 네, 네, 네. 하, 근데 그걸 못 지키세요. 대개가 약속 가지고 뭐 자기 삶을, 삶 중에 일부러 오기 때문에 그냥 급하게 맞으셔가지고 그럼 막 토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비타민C는 내 몸을 좋게 해주는 치료가 아니고 나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개념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사의 원칙을 안 지킨 건 생각 안 하시고 아, 나 비타민C 주사 어려워서 못 맞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 네. 제가 그게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기본이거든요. 비타민C 주사 없이는 다른 치료가 의미가 없어요. 비타민C 주사를 했기 때문에 인민셀도 아시잖아요. 네. 인민셀만 하신 분들은요. 그 댓글 보세요. 그 비싸게만 하고 효과 없다.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비타민C하고 잘 그걸 매치해서 하잖아요. 그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제 3의 치료까지 같이 하면요.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면역 회피 기전을 차단을 하는 치료, 제 3의 치료가 차단하기 때문에 그때 비타민C나 인민셀을 하잖아요. 걔들의 역할이 무지무지 커지는 거예요. 네. 효과가 장난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네? 상승 효과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거기에 항암제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임상에서 보니까 그 키트루다와 같이 항암제를 쓰시더라고요. 키트루다와 항암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로 시너지가 나타날 근거가 않죠. 없어요. 네.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니까 임상 실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항암 독한 항암제하고 키트루다를 같이 쓰시는 그런 치료들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항암제는 키트루다 없어도 항암제 효과가 있으면 있는 거예요. 네, 네. 면역 세포 치료를 할 때 그렇죠. 써야지 효과가 딱 맞아 그렇잖아요. 지금 네. 면역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암세포가 저항하고 있는데 그걸 제거해주면 면역세포가 그 다음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화해주면 효과가 드라마틱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진짜로. 용량을 엄청 쓰시는데 성형외과에서도 가끔 주사를 네. 쓰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운두 힐링을 촉진시킬 네. 때 그럴 땐 용량은 좀 적게 네, 쓰시죠? 저는 보통 한 2, 30g 정도. 아, 그래도 네, 꽤 네. 쓰시네요. 그래도 네, 네. 그래도 쓰긴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용량에서는 환자분들은 별로 힘들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또 상처도 빨리 아물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기능 강화되니까 아무래도 네. 그이 환자들이 이제 감염이나 이런 거로부터 네. 조금 더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치료를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좀 이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많죠. 네. 서울의 5대 병원에서 빅5라고 예, 빅5에서 네. 포기하시고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스피스 가시죠. 그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이제는 뭐 길어야 두 달 더 네.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네, 한 달 안에 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빅5에서 해줄 게 없으면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학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우리 병원은. 네, 물론 그런 분들이 다 좋아하실 수 없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 프로포션을 볼 때 꽤 많은 분들이 뭐 그분들이 뭐 완치가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니 한 달 두 달밖에 살기 어렵다고 하신 분이 1년을 살아있다 그러면 치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도 네. 1년을 살아있는데 내가 보기에 한두 달 안에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폐암 환자가 막 숨을 헐떡거리고 그것도 대형 5대 빅5 중에서 한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가 이 폐 4기 말. 근데 그분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숨을 또 그리지 않아요?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매스가 다 없어진 거예요. 물론 지금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네. 다시 좀 악화됐다가 다시 좋아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내가 보기에는 수개월 내에 돌아가실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진짜 많으시구나.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그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할까봐 진짜 걱정이 많아요. 뭐 네. 무조건 오면은 그냥 우와 그렇게 치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정말 굉장히 어렵게 막 와서 했는데 아 정말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계셨습니다. 네, 저 가슴 네. 아프게 하신 분들이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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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네. 제가 가슴이 아프죠. 네, 네. 그렇게 치료 효과가 다른 분처럼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분 좀 정말 너무나 인상 깊은 치료 근데 또 오해할까봐 굉장히 걱정이에요. 왜냐면 이분은 진짜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것도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병원에서 전립선암 환자인데 예, 예. 연세도 80세가 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대학에다가 이제 그런 나는 아무튼 뭐든지 좀 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뭐 수술도 하시고 해서 막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 이게 전립선암은 수술하면 사실은 그 PSA 수치가 네. 0이 나와야 됩니다. 네. 전립선 암 표지자 수치 PSA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립선 암 표지자 수치가 네. 0이 나와야 그게 이제 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왜냐면 전립선 네. 조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PSA라는 전립선 암 표지자는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딘가 네. 그 조직이 살아남아 있어야 수치가 네. 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0까지 갔었대요. 수술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재발이 되면서 막 뭐 그 병원에서 뭐 난리치고 치료를 했지만 2년, 그러니까 저한테 작년 12월에 오셨을 때 15.5. 많이 올라갔네. 15.5라는 건요. 수술 안 하신 분으로 말하면 천이 넘는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죠. 예, 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은 굉장히 비록 그 대형 병원에 자기를 포기해서 굉장히 분노감을 가지고 오시긴 했지만 아, 그거 참 제가 배울 게가 참 많은 환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내가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하고 왔는데 내가 그 이왕재 원장을 믿고 왔다. 그렇게 하면서 아, 나는 아무튼 뭐 치료의 비용 같은 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하실 수 있는 거를 바로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해놓은 프로토콜대로 그 세 가지 치료를 즉시 시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타민C를 막 올리면서 인민세를 뽑아서 보내서 2주 뒤에부터 이제 그 치료가 가는 거예요. 2주 동안에 비타민C를 80g까지 올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정한 프로토콜대로 정확하게 하신 분이에요. 진짜 정확하게. 아침 9시면 딱 오세요. 월수금. 딱 하시고
인민셀도 80g 될 때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제3치료는 바로 시작하셨고 네. 그런 치료를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시면서 딱 6주 만에 뭐 제가 전립선을 뭐 완치시켜서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분이 있지만 또 전립선이 반응을 안 하시는 분도 제법 있어요. 네, 네. 아 정말 제일 안타까워요. 이게 뭐 다 치료하셨는데도 그냥 PSA 수치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막 속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 경험 때문에 별 기대를 안 했어요. 네. 그냥 15.5가 그저 한 12.3 정도로 좀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6주 만에 피검사를 딱 했는데 네. 도대체 제가 딱 보는 순간 믿을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온 거야. 0.04. 거의 0이네요. 아, 그래서 나는 이게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거 뭐 수백, 40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완치에 그러니까 뼈까지 전이가 되셨어요. 네, 꼬리뼈까지. 네. 그러니까 뼈에 전이된 게 싹 사라진 거야. 뼈에 전이된 거가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0.04인데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그냥 어휴 그리고 아니 본인이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그러시는 거야.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대형병원에서 완전 치료 포기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거기랑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치료하신 게 아니고 완전히 거기서 이제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 6주 치료를 받으셨어요. 네. 그랬는데 0.04.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서 그분 스스로가 고삐를 늦추질 않으시는 거야. 막 그냥 계속해요 치료를. 뭐 나는 난 이거 안심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본인이 철저하게 세 번씩 오시고 인민셀도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래서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두 사이클 하신 거야. 여섯 번을. 또 다시 6주가 지났을 때 피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나는 진짜 불안하더라고. 또 올라갔을까? 그때 검사한 게 잘못됐을까? 그게 잘못된 거거나 다시 올라가면 아유 어떻게? 얼마나 실망하실까? 했는데 영 영 나왔어요. 빵이 나온 거예요. 빵이. 측정이 안 된대. 없대는 거야, 완전히. 완전 좋아지셨네. 그 0.01 이하로 나와요. 그 표시가 0이라는 표시가 0.01 이하라고 표시가 되면 없다는 소리입니다. 네, 네. 저는 좋아하셨구나.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소리 들으시면 그냥 전입사나 암 환자들이 다 저한테 오실까봐 지금 저는 걱정인데 치료 안 되는 분도 반 정도는 치료가 안 돼요. 똑같이 치료를 하셔도 효과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의 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제가 사실은 이미 실험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유방암을 가지고 했지만은 유방암의 세포주, 암세포주가 많아요. 한 20종을 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이게 똑같은 유방암인데 그 유방암의 종류에 따라서 한 20여 종의 세포 주지. 그걸 가지고 제가 실험을 동물 실험까지 했었어요. 근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치료되는 그룹서부터 거의 반응이 없는.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치료 효과는 있지만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런가 이유를 제가 세계적인 암학술지에 발표한 바가 있죠. 그러면서 찾아낸 것이 이제. 소듐 디펜던트 비타민 C 트랜스포터 2라는 SVCT2라는 거죠. 그것이 암세포에 그게 이제 그 이 포도당 대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꼭 비타민 C가 아니라도 포도당 대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보통 세포들이 그걸 많이 그 갖고 있죠. 표면에 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뭐 비타민 C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표면에 암세포 표면에 SVCT2라는 물질이 얼마나 발현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발현된 세포는 잘 죽어요. 그쵸. 비타민 C가 잘 들어가니까. 예, 비타민 C 잘 들어가니까 발현이 안 돼 있는 세포는 잘 안 죽어요. 그거를 제가 유일하게 학문적 근거로 온코진이라는 세계 그 네이처에서 만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암학술지죠. 그 탑이죠, 그것도. 이 캔서 셀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탑 학술지 제가 그거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굉장히 그 실험이 잘 됐어요. 그래서 온코진이라는 그 암학술지에게 실린 건데
SVCT2라는 것의 발현 정도에 따라서 비타민C가 암을 죽이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걸 밝힌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그거 검사를 안 해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 네. 예를 들어서 했더니 그게 뭐 별로 발현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비타민C 써야 되거든요. 써야죠. 어차피 예. 다른 사이드 이펙트 줄이는 예. 도움이 되니까. 그럼요. 네.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지 조직 검사를 해서 그 SVCT2의 그 발현 정도를 검사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환자한테 실익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러네요. 제가 우리 병원에 배상을 올리려면 그거하고 돈 받으면 되거든요. 너 이거 검사비 내라 그러면 그러면 병원에 매출은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뭐 제가 우리 구독자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병원에 전 매출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와서 정말 치료에 도움을 받고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 클리닉을 운영하지, 저는 어떻게든, 그래서 사실 우리 병원처럼 약을 적게 쓰는 병원이 없어요. 뭐 네. 이것저것 검사도 우리는 많이 안 합니다. 검사도 많이 안 하고요. 치료도 사실은 뭐 온열요법 많이 그런 것 다 수십만 원씩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왜? 인민셀조차 너무 비싸요. 전 그래서 네. 아, 그것 때문에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아픈데 또 뭐 그거 검사해서 또 뭐 20만 원 내라 막 아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네. 제가 이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구독자들에게 네. 어떻게든지 암 치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만 저는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자,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 치료가 잘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 네. 제가 최소한 좀 학술적 근거가 있는 거는 SVCT2의 세포 표면의 발현 차이라는 거 외에는 제가 모릅니다. 아, 네. 그거 외에는. 그동안에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또 반대로 또 마음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암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한테 박사님께서 해줄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암 환자들하고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제가 좀 얘기할게요. 저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게 호소력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들으시고는 그냥 막 빠져가지고 들으시고는 다들, 아니 왜냐면 제가 저한테 오신 분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유튜브 보고 왔는데 막 그냥 막 이러고 오시는 거야. 막 박사님 막 이러고 오신단 말이에요. 왜 이러세요? 그러면 마치 내가 무슨 뭐 암을 모든 암을 그냥 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콕 맥힙니다. 근데 지금 환자 상태 보니까 너무 심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미 그냥 뭐 빅5 병원 다니면서 이미 뭐 치료란 치료 다 받으셨고 이제 뭐 도저히 손 쓸 수가 없다라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는요, 물론 치료가 좀 효과가 막 있어서 1년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지만 사실은 치료 안 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이제 막 두 달, 세 달 하시면서 치료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서 저에 대한 원망 막 하시는데, 저야 마음이 아프죠. 저도 네, 엄청 네. 아픈데,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저랑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죽을 힘을 다해서 치료를 좀 해서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100% 완치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건 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네. 저는 목표가 완치라는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치료의 원칙은 본인의 면역 기능을 올리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나는 완치를 목표로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를 내가 완치시킨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들으시는 거예요. 완치시킨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저한테 오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겸허한 마음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아, 네. 저는 다만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치료의 원칙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원래의 암을 정상인 사람들이 면역 기능이 압도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는 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로 돌리는 치료를 저는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완치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사님 가능하면은 그 초기에 오시는 것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초기에 오시면은 네. 더 좋지만 제가 보니까요 절대 안 오십니다. 초기에 초기에 빅5로 가십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거기서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네. 수술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발이 될 수 있게, 왜냐면 건강한 사람이 암이 생겼잖아요. 네. 수술하고 나서 암이 또 생기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또 생기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암하고 그렇죠. 싸움이거든요. 그 뒤에 그때. 저한테 오시면 네. 제가 뭐 완벽하다는 말을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한 정도 재발이 예방될 수 있는 치료를 제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네. 맨 처음에 진단된 분이 저한테 오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진단되신 분들은 대학병원 가시라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으면 하고 거기서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거기서 판단을 내면 항암 치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단계에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그 항암 치료와 함께 항암 치료의 해독, 항암 치료의 해독을 부작용을 제독해 주면서 네. 항암 치료의 효능은 더 크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네. 뭐 제가 보니까요. 절대 진단된 분이 우리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너무 말기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말기에 오지 그렇죠. 너무 지난 다음에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시면 저한테 한 번쯤 오셔서 암의 치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저는 그 평가를 하거든요. CT, MRI의 방법이 아닌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놓치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어요. 저는 철저하게 대학병원을 보완하는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독자들에게 일단 대학병원에서 중요한 치료가 시작이 되면 좀 저한테도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당부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렇게 박사님께서 암 환자분들의 도움 되실 만한 비타민C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저희 찾아뵙고 또 좋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